예레미야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받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어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며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 약속 안에서 영혼 변화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시 영혼판에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약속 안에서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왜 명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실 주님 앞에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용감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주께
앞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왕모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왕모하리.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아멘. 주님의 그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에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에 바다로 내던져.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야 돼. 자, 곧 내 골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선포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세상권세가 우리 앞길을 막아도 오직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세상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워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그냥 박수 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움이 아니냐. 우리 주님 너 신하야지를 밝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또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설 길을 간절히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맛, 맛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맛집을 가고 또 맛있게 음식을 먹는 먹방이라고 하죠. 우리 먹방을 보고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 TV 프로그램에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요리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맛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에 참 다양한 맛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교회에는 어떤 맛이 있을까요? 다양한 맛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맛은 첫 번째로 예수의 맛입니다. 식당이 아무리 좋고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음식 맛이 맛이 없으면 식당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시설과 시스템과 환경보다 예수의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또 어떤 맛이 있을까요? 교회에는 말씀의 맛도 있겠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맛은 기도의 맛입니다. 기도의 맛. 특히 지금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은 시간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맛, 기도의 맛이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기도의 맛을 느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어떨 때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입맛을 잃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이 들었거나 뭐 암이 걸리거나 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그게 결과적으로 영양소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가 되죠. 두 번째, 밥 먹기 전에 밥 말고 달달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우리가 왜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맛을 보기 이전에 세상의 다른 달콤한 것들을 맛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맛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기도의 아주 맛있는 그 맛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출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의하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정의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가출을 했는지 아니면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아주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과 슬픔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세히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죠? 오늘 읽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곳곳에서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당장 내일의 미래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심정적으로 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드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입에서 듣는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구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힘드시죠? 요즘 너무 힘들죠?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이제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런 얘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죠. 야베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이 곧 우리의 현실이었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뢰었다라는 말은요, 괜히 표현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정말 공손하게 정중하게 제가 아뢰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 아뢰었다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목이 찢어지도록 부르짖었다,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뢰다라는 말입니다. 왜 아뢰었을까요? 그 이름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가 처한 삶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그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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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가장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주실 거면 이런 복 주세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표현은 문법상 이런 거예요.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 그러니까 야베스가 부르짖었는데 복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미래에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실 거죠. 그 복 있죠? 저한테 주세요 라고 복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복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는 것이고, 은혜도 받는 것이고, 권능도 받는 것이고, 축복도 받는 것이고, 성령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 복을, 그 성령의 권능을 저에게 주세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을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구하진 않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한때 우리 신앙 가운데 그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참 대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뭐죠? 복을 비는 거예요. 이 복을 비는 게
기독교 이외에 다른 많은 종교들도 똑같이 복을 비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비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복의 근원.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은 복 그 자체세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복이신데, 복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그 복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분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철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즘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KBS 육아 예능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시나요? 그 아버지와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노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건데요. 거기에 그 가수 게리, 강게리라는 사람과 그 아들 하오라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하오라는 아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어휘력이나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게 정말 뛰어난 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뭐 아이가 집에서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켜요. 그래서 에어컨 키자 가면 안 켜요. 왜?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런 아이예요.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강에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강을 건너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게 뭐야 했더니 그 아이가, 하오가, 전 지하철이야 이러더라고요. 지하철을 아는 것도 신기한데 갑자기 그 아이가 지하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이상하다, 지하가 아닌데. 그런 아주 영특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랑 하루는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한테 좋은 선물을 사주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조그만 카트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막 담아요. 너무 멋있는 트럭 같은 거, 장난감 담아.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이걸 다시 놓고 싶다 그래요, 진열 때. 그리고 또 가서는 뭐 이거 주웠다가 담았다가 또 놓고, 담았다가 놓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고른 게 뭐냐면 작은 인형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이 게리 씨가, 하오야 너 왜 그거 골랐어? 다른 거 사도 돼, 더 좋은 거 사도 돼 했는데, 이 아이가 막 극구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 나 빨리 여기 나가고 싶다고, 나 이거 인형이면 됐다고 막 이렇게 막 떼를 쓰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사도 된다니까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가 요즘에 가수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서 이거 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 귀여우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짠했어요. 보통 다른 아이들 같으면은 이거 사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반대로 이거 사면 우리 아빠 힘들어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 막 그걸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짠하기도 하면서 또 뭔가 기특하기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 복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안 구하시는 건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어려우실까 봐?
아니면 요즘에 하나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쁘실까 봐 구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요즘 바쁘시죠? 그랬더니 한가하시대요.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밤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기름진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장난감 가게에서 서성이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 있습니까?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한 학생들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세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찌감치 나는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 잘할 자신 있냐?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잘할 것 같다. 나 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해라 응원한다 아빠 기도해 줄게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강하게 키우신 편이었거든요. 자꾸 옆에서 저를 이렇게 자극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목사 될 거야? 목회 얘기할 거야? 예. 근데 너 설교 잘할 수 있어? 응? 너 성경 그 정도 읽어서 되겠어? 막 저를 옆에서 막 살금살금 막 이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예. 뭐 있으면 너 성도들을 이제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도 할 수 있겠어? 막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목사 되는데 앞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뭐 해야 되는데 너 방언할 수 있어?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그러게 나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수련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방언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안 하고 있었네. 돌아보니까 제가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신년 첫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수천 명 모이는 막 기도원이 있었어요. 1월 첫날이 되면 신년 축복 부흥 대성회를 합니다. 제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목사 되는데요 방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끌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데려다만 주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큰 그냥 운동 가방 하나에 이불 한 장 그리고 베개 하나 그리고 성경책 하나 놓고 기도원에 갔어요. 첫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밤에 막 한 2시간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저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첫날 기도했어요. 제가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쓴맛을 보고 하나님 당연히 주실 거라고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첫날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숙소를 보면 뭐 1인실 2인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4, 50명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방 하나가 그냥 숙소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알아서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거기서 혼자 이불 깔고 있는 광경을 거기 있던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 되게 기도원 오신 분들은 다들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죠.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막 어디 막 병에 걸렸거나 막 이런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이 다 기도하는데 젊은 학생 하나가 와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왔니? 부모님이랑 같이 안 하니? 제가 저는 부모님이랑 안 오고 저는 목사가 될 건데 방언 받으러 왔습니다. 거기 있던 분들이 막 야, 기특하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하면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겠다. 해가지고 둘째 날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셋째 날 밤에 둘째 날 밤에 기도해야 하는데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날 방에 또 들어갑니다. 숙소에 와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봐요. 너 오늘 방언 받았니?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때 안 되겠다, 우리 이 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다음날 셋째 날 마지막 밤에 그분들 기도 제목 있는데 그분들 기도는 안 하시고 제 뒤에 둘러싸가지고 방언 주세요 막 하면서 막 뒤에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주세요 부르짖었던 그 기억들 부르짖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막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흐르는 눈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요 목회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배운 목회 진리 원리가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저의 이야기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성령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간구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우심이 가득 넘치는 오늘 이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하나님 제 영토를 넓혀주세요 뭐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아니면 하나님 요즘 부동산 막 폭등하고 있다는데 우리 집도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사업 확장해주세요, 이런 경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영역을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간구하는 요청입니다. 이것은요 야베스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녀가 있고,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거기에 모셔서 개입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야베스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영역, 또 나의 영역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여러분들 정하고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청소년,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조사를 봤어요. 청소년 아이들 복음 전도율이 3.8%다. 3.8%면요 여러분 100명 중에 4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25명 중에 한 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한 반에 25명에서 30명 있다고 치면 딱 한 명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24명은 다른 생각을 하고 한 명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미전도 종족. 전도가 안 된 종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선교라는 개념이 옆으로 퍼지는 수평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뭐 캄보디아로, 뭐 필리핀으로 옆으로 퍼지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선교의 개념도 수직으로 내려온대요. 우리 세대를 향해서.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세대 속에서 저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동성애, 뭐 성적인 타락, 뭐 아니면 수많은 문화들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24명이 그게 옳다고 하는데 거기서 혼자 아니라고 해야 되는 이 세상, 특별하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개입,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걸음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할 기도의 맛,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나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 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걱정거리를 없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해로운 것들,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악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심의 요소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 왜 나오셨습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내용,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 어땠습니까? 가슴이 뭉클했죠.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막 눈물 흘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나와서 너무 힘드셨죠? 그때 막 이제 맞아요, 예배당이 너무 그리웠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휴가를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러셨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마음들, 온라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라인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핑계를 만들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물론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 시간을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 질병의 위력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단전시킨다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상황이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으면서 해야 될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세 번째, 회복해야 할 기도의 맛,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구함으로 그 야베스가 경험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의 뜻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가 구하는 어느 순간에도 나는 귀 기울이고 쉬지 않고 듣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총으로 은혜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의 맛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고백하실 때 더욱더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들으시며 3절 고백하실 때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살
우리의 소망 대신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사랑하신 사랑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뱉은 주님께 부르짖는 심령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놓고만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야베스의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